제가 그림 딱 냈을 때 애들이 제 그림 보는데 약간 우와 약간 이러는 거예요. 이거 채연쌤한테 죄송한데? 아 황태쌤 아 진짜 사랑해요. 원장쌤 살짝 잊혀지셨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진짜 성민쌤이요.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어. 근데 너무 기뻐서 약간 정신없어서. 왜 이렇게 얼어 있어? 아, 저 원래 그런 거 긴장한단 말이에요. 2024학년도 국민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합격한 김승현입니다. 와, 진짜 너무 기뻐가지고 막 진짜 울컥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막 전화하고 쌤들한테도 막 전화하고. 그런데 그때 이제 합격을 확인하고 이제 채연 쌤한테 연락을 했죠. 네. 원장님한테 연락을 안한 이유는? 아니, 원장선생님 살짝 잊혀지셨어요. 아, 진짜 죄송해요. 나한테 왜 연락 안 했어? 황태쌤한테 연락 안 했어? 근데 너무 기뻐서 약간 정신없어서. 고양이랑 해파리를 조합해서 아이와 함께하는 반려로봇을 만들려고 했어요. 아이와 함께하는 반려로봇인데 어떤 다른 특별한 기능을 넣거나 하면은 그 순간부터 반려로봇이 아니라 그냥 다른 목적이 있는 로봇이 되기 때문에 반려라는 말에 주목해서 아이랑 가족 같고 친구 같이 막 재밌게 노는 그 로봇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이랑 재밌게 노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큰 외형이랑 구조는 고양이로 잡았고, 이 해파리는 반드시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관절 같은 부분이나 이빨이나 귀, 약간 이렇게 꾸며주는 요소들, 앞발 같은 것은 다 해파리로 넣어서, 이게 푹신푹신하게 해서 아이랑 있을 때더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동생은 고양이 장난감을 고양이가 잡으려는 듯한 뒤에서 아이가 장난감 갖고 놀고 있고. 아, 정시특강 준비하면서 했던 동물 형태 발상이 정말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화장실도 갔다 오고 끝날 때 제가 첫 번째로 내가지고 애들 그림 보고 했는데 고양이는 제가 제일 잘 그린 것 같더라고요. 고양이 그린 거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생각 들었고, 제가 그림 딱 냈을 때 애들이 제 그림 보는데 약간 우와 약간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괜찮게 그리긴 했나 보다. 일단 잘 그리긴 했으니까 문제풀이만 안 나갔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블랙 잘 찍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재료 나오더라도 블랙이 잡혀 있어야지 그 뒤에 형태가 딱 잡히기 때문에 진짜 블랙 잡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애들이 안정감 있게 다들 그린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문제풀이에서 일단 절대 틀리지 않으려고 했고, 주제군에 특히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안 밀리려고. XYZ축 다 빼야 되고, 대중서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 알려주셔서, 그런 거 대입하면서 주제군 잡으니까 더 한눈에 보이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표현 같은 거 몰라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헤맸는데 올해는 약간 표현력을 어떻게 하는지 좀감 잡아서 하게 된것 같아요. 일단 관찰을 되게 많이 했고 직원들이 다 달라도 같은 속성이 있어서 그 공통점들을 찾아가면서 그리다 보니까 처음 해보는 질감 나와도 쉽게 풀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독학재서학원 다녀서 아무랑도 말안 했는데 학원 와서 쌤들이랑 대화하니까 좀 기분 나아지는 것도 있었고 약간 멘탈적으로 또 힘이 많이 돼주셨고 아 저도 모르겠어요. 애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어. 근데 너무 귀엽지 않냐? 진짜 애기들 같아요. 그림도 어려운 거 있으면은 되게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죄송한데, 이거 너무. 진짜 성민쌤이요. 아, 성민쌤한테 제일 많이 도움받았어? 수능 망했을 때도 성민쌤한테 전화해서 성민쌤이 진짜 저 끌고 오셨고. 이거 채연쌤한테 죄송한데? 아, 성민쌤 저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채연쌤한테 너무 미안하다.
반장님은 이제 끼지도 못하네요. 아니 근데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채연쌤이랑 성민쌤이랑 진짜 다 삼쌤이랑 원장쌤도 진짜 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여기에 끼지 못한 황태쌤한테 한마디 해주자면? 아 황태쌤 아 진짜 사랑해요. 아 진짜 안된 망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안돼 황태쌤 별로 신경 안 쓰실 것 같은데.